안녕하세요. 새해든 세탁소입니다. 오늘은 무엇을 하나요? 오늘은 뿌뿌를 위해서 장난감 만들어 볼 건데요. 뿌뿌가 누구인가요? 뿌뿌는 저희 집에 있는 고양이인데요. 애기 고양이 4개월 됐어요, 이제. 뿌뿌 4개월 아니야? 이제 거의 4개월. 뿌뿌는 제 딸이고요. 윤희는 뿌뿌의 집사고요. 저는 윤희에게 주인님의 어머니입니다. 그러면 뿌뿌가 우리가 외출했을 때 재미있는 장난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뿌뿌가 좋아할 것 같아요. 여기 유해물질 없는 골판지를 만들었대. 고양이를 위한 그다지 잡기. 일단 내려볼게. 귀엽다. 일단 뽀뽀. 우와 진짜 좋아할 것 같아. 귀엽다. 윤희는 이런 우와 활용서 좋아하는 편이지? 자 스텝 1 공주를 걸어주세요. 어디요? 여기다가요. 오 큰일 났다. 생각보다 복잡한데 벌써 큰일 났다. 생각보다 복잡해. 이거 그거 같지 않아? 이건 단무지 같고 이거는 그거 생각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에다가 이렇게 거는 거 다 완성한 다섯 개 캣 핸드 아 이거 선인가봐 캣 핸드 귀여워 귀여워 방향에 주의하며 캣 핸드를 본체에 넣어줍니다. 근데 본체가 이게, 갑자기 막 이게 본체. 아 이게 이렇게. 오. 아 굉장한 걸? 이거랑. 뽀뽀가 평소에 좋아하는 장난감. 우리 뽀뽀는요. 좋아해요. 장난감을 아주 심사숙고해서 사줘도 제일 좋아하는 거는 휴지 다 쓴 휴지심 있잖아요. 그거 제일 좋아해. 그리고 그 막 생수 뚜껑 좋아하고. 맞죠. 어, 이거 뽀뽀. 뚜껑 아니야? 아니야. 뽀뽀야 잠을 좀 많이 자지 않아요? 원래 잠을 아기 때 20시간을 자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안 자는 거 같아. 그렇죠. 그래서 좀 잘하고요. 나가주기 그걸 제가. 집을요? 살아보시니까 고양이랑 개랑 뭔가 다른 점 다른 점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진짜. 공통점 찾기가 힘들. 아 근데 너무 좀 지금 너무 애기라서 아직 좀 애기 같았는데 고양이는. 본인의 그런 영역이 엄청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본인의 영역을 침범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진짜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게 계속 좀 예민하다 보니까 고양이가 혼자 있다가도 뭔가 슬며시 옆에 와 있을 때 가끔씩 이렇게 잡고 지나갈 때 그럴 때 엄청 심쿵하고 맞아. 그리고 젤리 이렇게 가끔 데릴 때도 너무 좋고 그리고 길목에 숨어 있다가 발을 공격할 때 그럴 때도 엄청 귀엽고 칫솔로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 그루밍 하는 것 같이 느껴가지고 되게 좋아한다 그랬는데 그런 걸 쓰다듬을 틈을 안 줘요 뽀뽀는 자꾸 장난치고 싶어 여기까지 완성 잘했다 눈이 갔다 이 본체 옆판을 끼워 조립을 마무리했어 아! 이게 이렇게 해야 돼. 잡아야 돼. 오! 그럴듯하다, 제인이. 귀엽다. 야 재밌겠다 재밌겠다
이제 이걸 뽀뽀에게 가지고 가서 재밌게 놀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뽀뽀가 우리랑 놀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뽀뽀입니다. 뽀뽀입니다. 뽀뽀 이거 장난감. 우리가 이거 만들어 준다. 야. 뽀뽀 이거 봐.